호랑이입니다. 중국 임업국과 무링 임업부가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이항 교수의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 동북호, 러시아 아무르 호랑이, 우리의 한국 호랑이는 동일한 아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야생동물기금 WWF 아무르 지부는 현재 멸종 위기에 놓인 아무르 호랑이를 보호,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50여 마리에 불과한 호랑이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조된 호랑이를 야생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 회복된 호랑이는 울음소리가 우렁찬 것으로 보아 건강해 보입니다. 이 호랑이도 이제 숲의 최고 지배자로 군림할 것입니다. Для этого, конечно, нуж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нять, есть ли перспективы обитания тигра на этой территории, есть ли перспективы прохождения этих тигров к Южной Корее. 현재 러시아 극동과 중국 헤이룽장성 등 제한된 지역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호랑이와 표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호랑이와 표범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선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 접경지대에 남아있는 호랑이와 표범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들이 이제 북한을 거쳐서 한반도에 호랑이와 표범을 복원할 수 있는 씨앗이거든요. 그 씨앗이 사라지면은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러시아 시호테알린에서 한반도 남단까지는 하나의 호랑이 왕국이었습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온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 언젠가는 백두대간을 따라 그들의 땅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호랑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국경 없는 호랑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남북 중국 러시아 간 국제 협력. 그들은 우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